진짜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탄수화물은 적어야 되고 맛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저랑 만들러카 봅시다. 양파 4분의 1개는 최대한 작게 다져주세요. 잘근 잘근 작게 작게.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 하나도 껍질째 작게 다져주세요. 찹찹. 프라이팬을 달구고 올리브유 2큰술을 두르고 여기에 아까 손질해 놓은 양파 투하 그리고 토마토도 투하 달달 볶다가 다진 마늘 한 티스푼도 넣어요. 그리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러나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는 치킨 스톡 한 개도 넣고 으깨주세요. 멀기수잎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후추 탈탈 소금은 살짝 저칼로리 알룰로스 넣고 잘 볶아주세요. 알룰로스 없으면 프락토 올리고당도 좋아요. 두부 한 모는 으깨주세요. 으깬 두부는 달군 팬에서 볶아요. 수분을 완전히 날리듯 계속 볶아주세요. 이제 2컵 분량이 준비가 되었고 전자레인지 가는 컵에 토마토 소스를 담아요. 그리고 두부를 충분히 담아주세요. 두부를 많이 많이 담고 맨 위에 피자 치즈를 올려요. 다이어트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 주세요. 저는 한 움큼 넣었어요.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주세요. 완성. 파슬리도 살짝 뿌리고 수저로 푹 퍼주세요. 한 컵에 두부 반모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있고 간단한 한 끼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